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단어들이에요. Beware, beware, 주의하다, beware, 주의하다. Destroy, 파괴하다, destroy, 파괴하다. Grasslands, 초원. Violent, 난폭한. Uprooted, 뿌리가 뽑히는, 뿌리가래. Prevent, 예방하다. Prevent, 예방하다. 자, 1번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Cows and sheep gaze on. 소들과 양들은 어디를 보고 있겠죠? 초원에 사니까 초원을 보고 있겠죠? 초원은 영어로 grasslands. When you keep something from happening, you 어떤 일로부터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바로 저 예방하는 거죠. 예방하다는 영어로 prevents. 3번. To be on the lookout for something dangerous mean. 그러니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쵸. 조심해야 되고 주의를 해야 되죠. 주의하다는 영어로 beware. 나머지 세 개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4번은 나쁜 storm이면 뭘까요? storm이면 토네이도 같은 거 있죠? 나쁜 토네이도가 우리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집을 부실 수도 있죠. 부시다, 파괴하다. 파괴하다는 영어로 저 여기 위에 있어요. 5번. Plants pulled up by their roots are 그러니까 이 나무 뿌리가 뽑히는 걸 뭐라 그럴까요? 6번. The terrible storm knocked down power lines and flooded houses. 아, 죄송합니다. 아주 흉측하고 나쁘고 그리고 난폭한 스톰이 집들 전기를 다 끊어버렸대요. 난폭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난폭하는 영어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 쓰시면 되겠습니다.